안녕하세요. 남양주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에게 정말 신기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신기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내가, 신기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는 현상들을 몇 가지만 얘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잠을 안 자. 잠을 자도, 잠깐, 잠깐, 뭐 30분? 1시간? 그리고 또 자고 깨고, 또몇 시간 또 잠을 못 자다가, 또 잠깐, 잠깐, 30분? 1시간? 이렇게 잠깐, 잠깐. 잠을 그 30분, 1시간을 자더라도 설잠, 잠을 안 재우는 거지. 깨우는다고보다 안 재운다고 하는 게 맞겠죠?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진짜 미쳐. 그쵸, 예전에 그쵸, 나도 진짜. 그랬거든. 그다음에 또두 번째가 내가 자꾸 술이 먹고 싶어. 술이 막 먹고 싶어. 이놈의 누가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요. 술이 수시로 생각이 나. 이게 내가 술을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용기라는 게또 생겨버리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게 본인들은 말문이 터졌대. 실쭉실쭉 한마디씩 막 해대거든. 나도 모르게 술을 막 찾아요. 술을 막 찾고. 왜? 시내에서는 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술을 찾고, 세 번째는 폭력적 시비죠? 이렇게 봐야 되나? 내가 왕이야. 나도 모르는 내가 왕이야.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아주 죽자고 덤벼버려. 또네 번째로는 이렇게 향을 찾아서 돌아다녀. 향. 향이요? 향냄새.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게 향냄새를 찾아서 돌아다녀. 그리고 우리 같은 부속인 집에 향냄새도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신령님 이렇게 안에도 계시고, 이렇게 이런 인문상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등불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 그러니까 내가 신기가 있나요, 없나요가 아니라 그냥 이런 데가 좋아. 이런 데가 좋고,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뭔가 집에 밥그릇이라든지 밥공기라든지 국공기라든지 이런 거에다 자꾸 물떠놓고 나도 모르게 자꾸 빌어 이러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빌어 이러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진짜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겠네요, 진짜로. 그 신기라는 거는요, 허주 신기도 있고요. 진짜 올바른 신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가리를 가야 되겠죠? 이게 진짜 올바른 신인지, 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잡신인지, 정말 그렇죠. 신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라 그랬잖아요, 감독님이. 내가 잡신인지, 진짜 온 신인지, 이거는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생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술을 많이 먹게 된다든가. 내가 생전 잘 마시지도 않은 술을 자꾸 먹게 된다든가, 아니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물을 떠놓고 나 혼자 이러고 있다든가. 아니 왜 내가 자꾸 마트 가서 편의점에서 자꾸 향을 사다가 향냄새를 맡고 앉아 있다든가. 그리고 내가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잠을 못 잔다든가. 아또 하나 있어. 가위에도 많이 눌려. 가위에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나를 억눌러. 자기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눈으로 스쳐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럴 때막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이게 정말 잡신이 들려서 그러는 건지, 정말 신이 와서 이러는 건지 가까운 선생님 집에 얼른 뛰어가 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겠죠, 진짜로. 왜냐면은 이러다가 보면은 내가 술이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 술을 먹다 보면은 사람이 술에는 장사 없어요.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도 구술하다 보면은 술을 먹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 9시 끝나면 우리 항상 취해. 내가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술 먹다가 나도 모르게 차를 몰고 나갈 수도 있고,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요. 이런 기운이 있을 때는 얼른 서슴지 말고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찾아가 보죠. 이게 내가 정말로 신이 와서 이러는 건지, 허주가 와서 이러는 건지, 빨리 가서 판가름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나요? 오늘도 매화신녀가 이렇게 신기가 있을 때 발동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렸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아주 그냥 이제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